지금 처음 거 짜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전혀. 그니까, 안무는 대충 생각이 났는데, 마음에 드는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벌이는 자신과의 싸움. 이토록 강한 승부욕을 그동안 어찌 장난기 어린 표정 뒤에 숨기고 있었을까? 하지만 승리를 위한 노력은 상대 팀도 마찬가지다. 이쪽으로 빼는 게 똑같은데, 손을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어? 잘하고 있는데 되게 이상해. 안무 하나하나 둘이 똑같이 맞춰. 누구보다도 서로의 장점을 잘 알고 있기에 상대를 뛰어넘으려면 곱절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몰라보게 자란 자신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승승현이 늙은 값을 해. 맨날 잊어먹어. 늙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긴장이 풀어졌을 때 사고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팀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적이 돼갖고 서로를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을 주는 차원에서 이런 시도가 좀 재밌겠다는 생각에서 배틀 한번 붙여본 거예요. 네. 결전의 날을 닷새 앞두고 아이들이 세븐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찾았다. 카메라. 지훈과 영배 그리고 큰 승현이 예전부터 출연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가수 아이비를 보고 호들갑을 떠는 막내. 출연하면 저도 아이비 누나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미녀 옆에선 자신의 모습이 아직은 쑥스러운 사춘기 소녀. 세븐의 촬영 모습을 먼 달치서 훔쳐보며 멋지게 변해 있을 내일의 자신을 그려본다. 지금 세븐이 뮤직비디오 찍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지금. 왜 이렇게 입고 왔을까? 저의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급조를 해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네. 사실 미안하지만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친구들도 곧 뮤직비디오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하우도 쌓일 겸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픈 선배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들은 이곳에서도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시작 급합니다, 지금. D-Day 닷새전. 초조한 심정을 달래며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아이들은 다행히 이 부산한 분위기를 즐기는 듯하다. 우리 연기를 주목하라고요. 연기를 주목해, 연기. 대사도 친다고요. 하긴 피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즐기려 하지 않았던가. 잘하고 있어요. 바쁜 와중에 맞은 화려한 외출. 그런데 아이들의 관심사는 온통 키 큰 미녀들에게 쏠려 있다. 여자들이 어쩔 수 없지 뭐. 왜 우리를 저따 세우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어부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승현이 형, 만약에 어떻게? 야 키 저만한 여자랑 사귀어봐. 뽀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진짜로. 사랑해. 형은 그렇게 하지 나는 저렇게 해줘. 뽀뽀하려면 정말.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갈 데 없대. 여기서 마셔보자. 휴식 시간 연습을 위해 주차장을 찾은 막내 팀. 주차장에서 춤추고는 처음인데 촬영에 정신을 빼앗겼을 법도 하건만 승부에 대비하는 모습이 꽤나 어른스럽다. 그런데 지용이랑도 이곳으로 왔다. 구애받지 않고 연습할 곳을 찾다 보니 모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서로를 의식해서인지 연습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단 80% 안무 지금 완성이고 20%는 이제 촬영 끝나고 다시 연습실에 가서 밤새우면서 그냥
연습부터 해야죠. 일본 배틀을. 네. 멋있는 모습으로. 빠링! 끼가 세븐 못지않은 그런 끼가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가장 이렇게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대. 승현이 Was it something I said? Make you turn away? Make you walk out when it leave me cold? If I could just find a way to make it so that you were right here, right now. 가요계라는데 이름을 생겼고 보면 볼수록 끌리는 거잖아요.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Touch your face, but the truth remains. Yo, baby, you're gone. Girl, you're gone. Baby, you're gone. Yo, yo. 요즘에 양구에서 지금 노래도 안 되고 춤도 안 되고 지금 머릿속에서 그냥 작별들이 그냥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 광주를 감으로써 좀 다 털어버리고 다음 주부터 정말 좀 모습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대결을 3일 앞두고 승현이 고향집을 찾는다. 연습 때문에 그간 뜸했던 것도 있지만 큰일을 앞두고 부모님께 힘을 얻고 싶었던 모양이다. 공기가 너무 좋다. 공기가 너무 좋아. 서울은 진짜 여기 오면은 공기가 딱 차이가 있지. 오랜만에 다시 느낀 가족의 정에 밤새 달려온 피곤이 가신다. 이튿날 새벽 아들을 챙기느라 밤을 꼬박 샌 승현의 어머니. 저는 거기서 객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집에 오겠다고 오는데 편히 잠을 자는 그 부모가 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러겠죠. 가족과 아쉬운 작별을 한 승현이 잠시 잠을 내 어딘가를 급히 들른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함께 춤을 추며 우정을 쌓았던 친구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저도 연습할 겸. 형들, 뭐 제가 아는 거 몇 군데 가르쳐주고. 광주에선 꽤나 소문난 춤꾼이었던 승현. 춤 배우는 시간만 열정을 가지고 계속 배우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에겐 춤에 대한 열정뿐이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린데도. 마침내 다가온 결전의 날. 그런데 아침부터 지용 팀이 소란스럽다. 하나하나 제대로 하라고 했지. 그렇게 하면 100번에도 소용없다니까. 생각하고 말해주는 건 똑바로 알아차리고 해야 될 거냐. 대성과 현승이 안무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탓이다. 니네가 이러지 않을 거였으면 어제 형 찍고 있을 때 니네 둘이 맞춰봐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안무를 까먹는 게 어딨어. 말이 돼? 제정신이야 니네가? 어? 한 2시간을 하는데 안무를 까먹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한 응? 마음에 지웅의 신경이 날카롭다. 시작 풍 야, 돌리는 느낌도 없잖아, 너 대성아. 자, 대성이 더 밀어. 쭉 미는 느낌 있어야 돼. 그냥 무릎 하나 깨진다 생각하고 돌려라. 뭐 그렇게 아깝다고 살살하고 난리야. 어? 답답해서 뭐해.